안녕하십니까. 매일신문뉴스 한송희입니다. 첫 소식입니다. 올겨울은 예년보다 더 추울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어제 대구와 경북에서는 첫눈이 내렸습니다. 일찍 찾아온 눈 소식과 함께 기온이 더 떨어져 오늘은 초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. 어제 대구에 첫눈이 내렸습니다. 대구기상대에 따르면 어제 오전 0시 25분부터 오전 3시 45분까지 첫눈이 관측됐습니다. 이는 작년에 비해 36일가량 빨라진 것으로 대구 팔공산과 압산 등 일부 산간에는 눈이 쌓이기도 했습니다. 이날 대구의 최저 기온은 1.9도로 평년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최고 기온은 9.1도로 평년 12.5도에 비해 다소 낮았습니다. 또 경북 안동에서도 이날 새벽 눈이 날렸으며 봉화에서는 2.5cm의 적설량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대구 기상대는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구의 최저 기온은 영하 1도, 최고 기온은 8도 정도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.